웃었다 지운다 널 사랑해. 네이버 뮤직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, 네, 이번에 뮤지컬 디셈버에서 지웅이 역을 맡게 된 김준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디셈버 뮤지컬은 누구에게나 또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찬란한 사랑을 그린 또 뮤지컬이고요. 무엇보다도 김건서 선배님의 여러 가지 곡들과 또 유작의 12월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선배님의 마지막 남은 유작이라는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걸 꼭 배제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너무 세련된 멜로디에 또 다행히도 거기에 또 멋진 가사말이 잘 붙여져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곡이 탄생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또 그 곡을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건서 선배님의 대로 불러야 된다고 했다라면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이 뮤지컬을 선택을 하기에 너무 꺼려졌을 텐데 우선 뮤지컬이고 우선은 뮤지컬 안에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맞게 또 제 편곡이 되어서 그 편곡에 맞는 그때 그 신의 감정으로 부를 예정이고요. 이번 뮤지컬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송스루 뮤지컬이랑 좀 다르게 좀 약간 연극적인 좀 연기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는 부분이라 그 점에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좀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받고 있고요. 아니에요. 뭐 김원섭의 인생을 다뤘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음악이 풍미했을 때 그 시대를 그린 작품이라 그때 그 시절의 그 감성과 그 감정을 그대로 울고시 잘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마지막 그 창가에 그 썼다 준다 널 사랑해 이 가사가 저는 너무나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 너무나 좋아요. 자, 아쉽게도 이번 뮤지컬에는 제 테마곡은 아닌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뮤지컬에서 불려지는 노래와 같은 노래라도 곡목이라도 전혀 편곡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. 그 중에서 뭐 이등병의 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뮤지컬에선 부르지 않는 훈이 테마곡인데 그 곡을 또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이번에 스페셜 앨범에 새롭게 넣었습니다. 당신은 아냐고 당신은 아냐고 지금 내 이 기분 스치다는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그 김건서 선배님의 노래의 그 반주에 새롭게 멜로디를 붙인 거고 맨 처음 지옥이 이연을 만나고 첫눈에 반했을 때 서로가 첫눈에 반했을 때 그때 그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곡이고 이번엔 또 스페셜 앨범에 맞게 린누나가 피처링 해주셨는데 너무나 그 감정을 잘 극대화 시켜주셔서 너무나 좋은 곡이 잘 탄생된 것 같습니다. 뮤지컬 디셈버 스페셜 앨범 제가 김광수 선배님의 곡으로 여러분들께 찬란한 추억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번 이 앨범을 통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